여러분, 진짜 하은비가 딱 머리 말리고 같이 키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 말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지금 말릴게 말릴게 하다 지금 말리잖아.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진짜 하은비. 아, 이제 다 말렸겠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드라이기를 켜는 거야. 진짜 어이없어. 나도 아직 머리가 축축한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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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뭔가 오고 싶었어. 정말 하루 종일 정말 오고 싶었는데. 뭔가 정신없을 때 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정신이 없었다 진짜. 아 그래, 나 아까 1분만 하다가 1주년이라 써버렸어 진짜. 내가 그거 보고 연습 끝나고 그거 보고 와 진짜 내가 진짜 뭔 짓을 한 거지 싶어서 너무너무 창피했잖아. 미안해요. 그래, 근데 약간 심지어 약간 뭐냐 뭐 글자로 쓰는 거면 7이랑 1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려니 할수 있는데 너무 1과 7은 타이핑을 하는 건데 내가 잘못 써가지고 진짜 너무 미안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알람도 맞춰놨는데 이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해놓고 들으니까 알람 소리가 이미 묻혀서 그 시간이 지나간 거야. 근데 다 댄서 분들이 다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뭔가 저희가 아 잠시만요 저희 인스타 업로드하고 가실게요 약간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약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저희도 딱 맞아, 맞아, 사야 돼. 시키자. 그랬어야 되는데, 어? 어? 뭘 틀어? 나 이미 틀었어. 얘기하고 있어. 야, 나 각을 열심히 안 했다고. 들렸어, 안 야, 들렸어. 씨. 그랬는데, 근데 너가 하여튼. 이상해서 그래? 너가 너 녹음 그렇게 한 거야? 진짜 너방 좋아.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 그, 원래, 근데, 약간 어쨌든, 그니까 저희 어쨌든 비비지를 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막 그것 때문에 좀 잠깐 시간 좀 이렇게 있어달라고 하기가 너무 약간 좀 아직 친해지지 않은 분들이라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말을 연습 끝나고 못 해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다가 저희가 아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비비지각해서 올리고 했는데. 약간 우리가 스토리까지 올려야 될것 같은 거지. 근데 진짜. 이제 뭔가 해서 저희가 아 아니 근데 저, 아, 저, 아니 저 진짜 죄송한데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사람 계신가요? 죄송해요 진짜 1분만요 1분만요 그래가지고 아 죄송해요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막 죄송해요 이러면서 핸드폰을 막 엄청 애들이 바쁘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의아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송해요 저희가 7주년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다들 박수 쳐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업로드만 하고 다시 연습에 몰두할게요 이러고 다들 축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들 이러고. 춤춰주셨어. 맞아 어쨌든 내가 진짜 언니들 맞아. 죄송해요 1분만요 1분만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1주년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미쳤지. 아, 맞아. 우리 계속 1분만요. 아, 죄송해요. 진짜 1분만요. 1분만요? 1분만요. 1분 몇 번이야? 아,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가 오늘 진짜 그 오늘 사실 짧게 수업을 할줄 아, 너무 수정이 진짜 너무 많이 알았는데. 됐어. 공사를 해가지고. 진짜 대공사였어. 대공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뭔가 쉬는 시간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 맞아. 다들 멘붕이 온 상태라서. 그래가지고 그 뭐야 그 죄송했지. 퍼포 저기 뭐 퍼포 디렉터분. 디렉터 오빠랑 그 한모 언니랑 계속 열심히 안무를 바꾸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저기 잠시만 저희 12시에 이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완전 계속 눈치 보면서 사진 보정하고 아, 맞아. 내가 사진 맞아 보정 나 열심히 해서 내가 11시 눈치 50분인가 봤을까 넘겨줬다고.
하고. 맞아. 내가 그래서 유준이가 이렇게 올리는 거 맞아야 했는데 내가 캡처해가지고 나도 그 해놨었거든. 내가 봤냐?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된다고 내가 했는데 에이 진짜 짜증나. 야, 너 멍들었다 여기. 여기 왜 그래? 이거? 어? 이거 왜? 이거는 들릴 이유가 없잖아. 너 여기 하나 때렸잖아. 진짜 대박이다 너. 이거 몰라. 진짜 왜 그래? 몰라. 그래서 나도 막 고민을 해봤다. 우리가 앉는 그게 있나? 앉는 그게 있어도 너 혼자 어디 가서 무릎을... 브레이킹 댄스 추고 왔어? 아니 근데 무릎 헐. 아, 그 내가 야 끝나고 버디들 너무 귀여워. 이거 봐. 헤이 버디. 하트 칠 하트 맞추는 거 봐. 헤이 버디. 어 여러분 하트 칠 하트도 제 아이디어예요. 아 얘네가 이렇게 아이디어 뱅크. 신비가 튀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신비가 출처 티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아 멤버들이 자꾸 아,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길래 어 저는 하트 칠 하트 올리려고 했는데 그럼 다 같이 그걸로 가자 이러길래 오케이. 사진도 내 거, 멘트도 내 거, 다 내 거. 근데 소정 언니가 처음에 이거 보고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입술 뽀뽀하는 건가? 이래서 언니가 아 7주년이라서 이렇게 맞아, 한 거지 맞아요. 언니, 언니 7주년 때 아 7주년 이래서. 언니는 이거 처음에 딱 보고 입술 이렇게 새 부리처럼 하는 건 줄 알았나 봐.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12시 딱 치고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머리는 뭐냐 머리는 안무를 외우고 있고 내 마음은 저기 인스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아, 나 약간 머리를 외우고 그 있어. 저는 그 계획대로 안 흘러가면 저 진짜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저 그래서 저 아니 나 12시에 진짜 내가 아니 그 짜증 나는 거야 갑자기. 그 하고 있는데 오늘 근데 안무가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나 뭐야 나 그 뒤에 너 갑자기 불렀잖아. 나 갑자기 저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아 이러면서 진짜 5분 전이었나 그랬거든. 맞아. 5분 전이었어. 5분 맞아. 전에 5분 전이었는데 아 이거 씨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오빠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 이거 올려야 돼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실래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아 그러면 그 출처 내가 밝혀야겠다. 그러면 그 손 그렇게 아 손들고 사진 찍은 건 내 아이디였어. 아 근데 죄송한데 그 제 폰으로 찍어서 그 사진 출처는 제가 맞고. 아 그리고 그 비비 지각은 은하 언니 거예요. 알겠죠? 출처 그건 은하 언니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난다. 아 그리고 죄송한데 그 멤버들이 그 유준이도 그렇고 소원이도 그렇고 다들 사진 많이 올렸는데 제 거는 채택됐어요. 아 근데 약간 뭐? 언니들 사진은 좀 애매했어. 아니 그 언니들 사진이 약간 푸디로 찍은 것 같아가지고 좋겠다 감성샷 많아서. 야 나 감성샷 많아. 그래 근데, 야, 아, 근데 약간 사실 여러분, 멤버 사진 많은 건 너 폰이 제일 많아. 아 제가 그 사실 이거 드라이브 진짜 탈탈 털면은 아마 옛날 진짜 막 데뷔 초 사진도 진짜 많은데 내가 아까도 그 품에서 말했거든. 우리가 단체 사진이 별로 없어. 맞아 꼭 맞아. 누가 빠져 있어. 아 누가 빠져 있어. 근데 그게 유준이 많지. 근데 내가 나 엊그저께 그 내가 사진 이걸 찾아 보냈잖아. 아. 근데 내가 더 찾아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예뻐. 그래서 어 야 이거 이제 있으면 괜찮다 했는데 다섯 명이서 누구야? 그러면 유준이야. 또 올리다 봤는데 유준이가 또 없어. 그니까 언니가 뭔가 그 주변을 뭔가 이렇게 안 살펴가지고 원래 다들 이렇게 카메라 들고 맞아. 예를 들어 한 3명이 4명이 찍고 있어. 그러면은 꼭 한 명이 이렇게 끼게 되잖아. 어, 여기 찍고 있네. 그래서 유주 언니는 그걸 못 봐. 맞아. 못 봐서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야 유주 빨리 와. 이러면 유주 언니는 막 그런 거에 되게 약간 두뇌. 아유 우리 둔둔이. 그래서 언니 이렇게 툭툭 치고 언니를 끌어와야 보지. 근데 진짜 웃기다. 치고 막 그러면은 다른 사람 어 이러고 하잖아. 야 진짜 어? 유나 길만 못 찾는 게 다 없어. 유주 언니한테 너 유주는 틀릴 거야. 방 지금 김예원이 브이앱에서 유주 언니 짱가요. 아 뭐래? 진짜 짜증나. 에 어째라고? 그래서 뭐냐? 어쨌든 아 나 최근에 갑자기 달리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우리 비비지 노래를 많이 달리는 거 비비지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어떤
느낌으로 다른가 싶어가지고 여자친구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 막 틈틈이 이것저것 다니고 차에서 스케줄 아니 뭐래 산책하고 막 이러면서 이어폰을 꽂고 들었는데 저도 약간 요즘 추억에 많이 젖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약간 데뷔 초 수록곡 많이 들었다 갑자기. 야 근데 나 그 아 근데 왜? 진짜 웃겼어. 오늘이었지 그 저희 데뷔 초에 그 아카펠라 한 거 있잖아요. 아, 조용히 해 제발. 그 데뷔 초에 라디오에서 아카펠라 한 거 그 이렇게 해놨을 이거 아닌데? 아니야. Slide as fuck, sense. 맞아, 그거다, 그거다. 근데 저게 귀여워. 진짜 웃기거든요? 근데 저번에 진짜 엉망진창. 아니야, 근데 그 마지막 화음이 너무 기가 막히게. Everything and plus! 기가 막히게. 맞아. 우리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 유주 언니 답장했다. 언니, 유주 언니 전화해볼까? 언니, 전화 가능? 성공. 중이. 너 속삭이는 소리 다 들어간다. 미안. 알겠지. 에브리띵. 내 생각엔 우리 팬분들 오늘 다 못 잘 것 같아. It's me. 뭐가? 아 유준이야 누구한테 걸면 되니? It's me 했어. 근데 제가 걸 거예요. 은하 언니도 걸었죠. 뚜루루뚜뚜. 네이노. Hey girl. 언니 스피커다. 네이노. 스피커다. 나 언니 욕 안 했다. 너 내 욕했다며. 아니야 언니는 귀엽다 이렇게. 유준 언니는 바보 같고 귀여워요 이렇게 했어. 바보가 메인이었어. 귀여운 게 메인이었어. 언니 바보가 진짜 메인이었어. 아니야. 거의 언니 바보가 95%에 아니야. 귀여운 게 5%? 진짜 귀엽고 지금 가끔 바보 같아요. 이렇게 했어. 조금 바보 같다 했어. 언니 했어? 근데 약간 그런 거지. 그 방구가 소리가 크게 낀 거랑 냄새가 아닌데. 그 여운이 남는 건 냄새가 여운이 남잖아. 그러니까 귀여운 게 여운이 남는 거지. 그 비유가 좀 찰떡이지 않았어? 언니. 근데 내가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언니가 언니, 그냥 귀여우면 되잖아. 언니 원래 귀엽잖아. 언니 안물티비 안궁티비 해. 언니가 귀엽지? 그럼 된 거야. 그럼 된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뭐라 했냐? 뭐라 했냐면 그 우리 단체 사진에 항상 유주 언니가 빠져있다. 그 유주 언니는 왜 그러냐면 원래 보통 3, 4명이 찍고 있으면 이렇게 다들 합류하는데 유주 언니 그런 거에 너무 둔하다. 그래서 그래서 나 둔둔이. 둔둔이. 내 입장도 얘기해도 될까? 해봐, 말해봐. 해봐. 나도 궁금하다. 그냥 열심히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추억이 항상 있더라고 다들.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 그런 거에 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둔해. 맞아. 근데 그래서 자꾸 댓글에 뭐라고 있었는 줄 알아 언니? 뭐래? 유주는 길만 못 찾는 게 아니라 다 못 찾는데. 건들래. 언니 그 다음 컨셉도 있으니까 빨리 버디에게 하고 싶은 말 해봐. 버디에게 하고 싶은 말? 언니 근데 그거 말하면 안 돼요? 뭐? 그 여러분 사실 그 언니 겨울 맞죠? 저한테 맨 먼저 들려주겠다고 네? 했던 거. 맞아. 여러분 옛날 옛적에 겨울이 나오기 전 언니가 작업하고 있는 곡이 있다고 완성되면 저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겠다고 했던 곡이 있어요. 몇 년 전이라며? 야, 근데 신비야. 언니가 얼마 전에 나한테 개인톡으로 그거 기억나냐고 근데 그 근데 곡이 겨울이라고 그러면서 앨범에 먼저 싣고 나한테 들려주지도 않았어. 그냥 실어놓고 나한테 말한 거야. 통보받은 거지 나는. 재윤아 학생은 재윤아 학생은 나에게 뭐라고 언니 뭐라고 곡을 먼저 주지 않았어. 디테일하게 상황을 얘기해야지. 디테일하게. 자 이거 지금 거디가 듣고 있는 거 맞지? 응.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니 정확히 언니 혼잣말. 언니 저 혼잣말인데? 응. 뭐라고? 아니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때는 네. 바야흐로 한 바야흐. 3년 전이었어. 맞아 오래됐어. 그때 내가 은비랑 같이 어딘가를 걷고 있었어. 근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단 말이야. 숙소 아니었을까요? 네가 뭐라고? 숙소 아니었을까? 숙소를 걷고 있지 몰라. 않았을까? 아니야 밖에는 늦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은비가 나한테 언니 저는 겨울에 나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했어. 근데 그때 내가 겨울을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은비야 나
언니 지금... 제가 언니의 뮤즈예요? 야 겨울이 뮤즈지.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너랑 얘기하기 전부터 쓰고 있었어. 아 진짜 짜증나. 언니 그냥 그렇다고 근데... 해서도 언니 아,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덧나요? 어디가 아, 덧나냐고요? 더 덧니라고 나냐고요? 아 그래서 겨울이 뮤즈지. 그때는 그냥 취미로 재미로 만들고 있었으니까 음원이 될 줄 모르고 아 나중에 완성하면 들려줄게 라고 해서 그게 지금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완성을 해서 마스터링이 나와서 그 뭐냐 마크 그거 막 유주 이거 아, 마크 있고 아, 막 음원에 그거 아. 없는 거를 받아서 단톡방에 보냈어. 그때 너가 뭐라 그랬어? 언니 저한테 먼저 썼어야죠. 어? 개인톡에. 네? 너. 언니 나한테 먼저 들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언니 그거는 어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언니 정말 진짜 언니 언니 그러면 그래. 안 돼요. 언니 앨범 실어놓고 나한테 준 거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들려줬잖아. 그럼 내가 완성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너가 아니? 왜? 난 아니, 언니 유지 있는 거 좋아.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 뭐라고?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 뭘 좋아해? 마크 돼 있는 거 좋아하잖아. 아, 그 사운드? 응. 에휴, 아무쪼록 이렇게 언니 마음도 몰라주고. 빨리 전곡 다 듣고 싶어. 둔둔이? 둔둔이 이상한 말로 언니를 놀리고 김원진아. 아 근데 신기한 거 내가 하람에 듣고 뭐냐 언니한테 언니 내 취향 뭘 것 같냐고 타이틀 빼고 물어봤는데 유주 언니가 바로 맞췄다요? 신기하죠? 그래서 언니가 어 내가 본 무지로서는 뭐뭐뭐 했는데 완전 그거였어. 그래서 내가 어디 안 간다 이랬지. 신기하지? 그게 뭐게? 그럼 나중에 너가 얘기해 드려. 알았어. 언니 난 그게 좋아요. 뭐? 안 알려줄 거예요. 야. 언니도 나한테 노래 안 들려줬잖아요. 내가 공유했잖아 단톡방에. 언니 저한테 개인톡으로 공유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언니. 어차피 지금 며칠 간격으로 다 같이 들을 거. 언니 저는 멤버들한테 제일 먼저 들려줄 거예요. 야 우리도 아직 안 들렸어 슝이. 뭘? 슝이. 아 그렇네. 슝이 우리 아직 마스터가 안 나왔어요. 우리 마스터 안 나. 그래서 신비는 뭔데 얘기해줘 궁금해. 뭐가요? 너의 최애가 뭐니? 너가 방금 말하다가 말았잖아. 아 저는 그거. 더킬라 데킬라. 언니 근데 더킬라예요 데킬라예요? 데킬라라고 데킬라. 써있잖아 앨범에. 데킬라 너 제목 데킬라 하고 가로 열고 더킬라 가로 닫고. 네. 언니 야. 대박 노렸네 노렸어. 야, 언니 그래서 킬라 더킬라 데킬라야? 언니 뭐가 더 좋은데요? 저는 데킬라가 더 좋아요. 데킬라. 뭐라고? 아니요. 그래 그게 재밌게 하거라. 언니 이제 자야지 언니 이렇게. 언니 좀 끊으세요. 언니 다음 타자 있거든요. 어, 왜 그래. 언니 좀 끊으세요. 다음 타자 있어요. 알겠어. 언니 잘자 유나야. 언니 빨리 버디한테 유나야. 누구야? 유나야. 김예원. 예원이야. 야 김예원. 유나야. 7년이면 말 틀 때도 됐다. 그래 말 털어 말 털어. 유나야. 왜? 유나야. 잘자랑. 유나야 잘 자고 한마디 해라. 그래 우리 버디들 7주년 축하하고 황금비 김예원 위에 잘하다 잘하. 그래 유나양 안녕 사랑한다. 안녕. 겹당. 여러분 다음 타자는요? 다 자지 않을까? 다 안 자는데? 예린 언니 빼고 다 답장했어. 진짜? 역시 맨날 새벽에 연락하면 예린 언니 자고 예린 언니 요새 패턴 이상하던데? 그건 이상해. 뭐 새벽 뭐 6시요. 아 나한테 뭐 새벽 6시였나 아침이었나 괴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면서 보는 사람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연락했대. 그래서 언니 괴우리는 미쳤죠. 그러니까 야 미쳤어. 그래서 나 요새 이거밖에 얘기 안 해. 막 이러는 거야. 야 은하 언니도 아까 은하 언니 해줘야 돼. 아 나 배 꼬르륵 소리 나. 야 나도 그래. 우리 배고픈가 뭐 어떻게 닭가슴살 뜯어 먹어? 아니야. 닭가슴살 뜯어 먹냐고. 어, 지금 정은비 학생은 나에게 전화를 요구하였어. 아 내일 빨리 나가야 돼. 정은비 학생은 나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 전화를 걸었어.
언니 스피커야. 알아. 안녕, 나 듣고 있었어. 진짜? 난가? 어때, 어때, 어때? 지금 방송 어떤 느낌이야? 어때? 지금 좀 재밌어? 그냥 그래? 진짜? 어, 뭐야? 우리 약간 더 중요하겠죠? 뭐를 더 왜냐면 지금 V앱 같이 나오고 있어서 소리가 진짜 많이... 너무 아마추어 같아. 언니 약간 우리 둘이 토크쇼 연애 방송 같은 거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지 않아?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 언니 끊을게. 언니 얘 지금 방금 슈퍼스타가 되어서 언니 너네가 그걸 뭐 취재해줬으면 좋겠다. 얘 방금 할 때 윗입술 잔뜩 올라갔다. 끊을게. 되게 상상해봐. 윗입술이 아주 잔뜩 올라갔어. 나 지금 거의 코에 붙었었어. 그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코에 붙었어. 야, 왜? 왜? 너네끼리 보이스 브이앱. 그러니까 근데 언니 지금 그 완전 완전 공정해 지금. 왠줄 알아? 왜? 언니 목소리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만큼 딱 꽂힐 거야. 아, 그건 그렇겠지. 지금 완전 청량해. 그러니까. 맞아. 완전 청량해. 너네 그걸 거면 비지야, 비지. 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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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래, 행복하세요. 여러분! 언니. 네. 그래, 언니는. 언니 씻고 누웠어. 언니는 아까 봐서 별로 반갑지 않아서 끊을게. 아, 나 씻고 누웠지, 당연히. 나 클린데 잔뜩 바르고 누웠어. 언니 잔뜩 바르면 좁쌀려 듣나? 아니, 몸이 건조해서 몸에 잔뜩 바르고. 아, 진짜 얘 짜증난다. 너무 웃겨. 좁쌀 여드름 없거든. 나도 없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저요 모가지가 너무 아파서 맞아. 지금 폼롤러에 누워있어요. 아프다 그랬어. 우리 숙소에 폼롤러 없는데. 맞아, 하나 사자. 하나 사자. 요가매트는 있어. 요가매트는 나도 있어. 근데 한 번도 안 펼쳐봤어. 난 썼거든. 어쩌라고. 야, 나도 가끔 펴봤어. 나 엉덩이 아플 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모가지도 아프고. 언니 모가지가 뭐야? 고개. 모가지를 뭐가 그런지 그걸 뭐라고 해. 고개. 고개가 너무 아파요. 해봐. 아, 모가지가 너무 아파요. 정은비 학생은 나에게 예쁜 말을 쓰지 않았어. 언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우리 7주년이 되었네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아쉽고 우리 너무너무 얼른 만났으면 좋겠고 다들 아, 언니 얘야 나 아니야. 다들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감기 조심하고 밥도 많이 많이 챙겨 먹어요. 알겠죠? 내가 사랑하는 거 다들 알죠? 언니 너무 귀엽고 달달한데 미안한데 약간 그거 같았어. 나 지금 그 어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 우리 그 심심? 안녕하세요 그 시리 뭐, 아니 엄지예요. 아, 그 뭐지 그거 우리 막 녹음해서 보냈던 거 있잖아. 맞아. 아, 그 노란색 병아리 같은 그 어플이었는데. 아니 어플 막 누구예요 막 나 막 무슨 안녕하세요 막, 누나예요. 막 우리 녹음해서 보냈었잖아. 일상 막 7분 정도. 아, 너 누구한테 보냈냐? 팀장님한테. 아, 야, 너 팀장님한테 일상 보고도 했어? 너 진짜. 아, 생각. 다 살았구나. 생각나는. 아, 피퍼! 어플 피퍼 생각나. 어플 피퍼. 피퍼는 알아. 어플 맞아, 피퍼. 맞아. 피퍼. 언니들 혹시 술 먹었니? 아니요? 그 너무 힘들어서. 저 진짜 힘들어서 그 멘탈 나왔어. 멘탈 나왔어. 저 뭐냐, 물 낭비했어요.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어요. 언니, 그물 낭비도 그렇고, 언니 몸에 들어갔으니 낭비는 아니지만, 아까 안무하면서 거의. 아, 맞아. 3병 뿌셨잖아, 그치? 저 뭐냐, 저 맨날 요새 3병씩 때려요. 맞아. 우리 근데 진짜, 진짜 다들 항아처럼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화장실 다들 가잖아. 우리도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는 거 그, 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 그니까 물 진짜 많이 마셔도 화장실 한 번도 안 가. 맞아. 진짜 맨날 1.5리터씩 그 연습실에서 마시는데. 진짜. 아무튼 그래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밌어. 비비지각 정말 압도적 죄송. 압도적 합니다. 죄송. 이미 네. 굉장히 사과했어요. 사과 방송했어? 신비 불려간 것도 얘기했어. 딱 우리 하고 있었는데. 5분 남았는데 나 불려갔잖아. 맞아. 수정 있어서 불려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사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언니 잠깐 핸드폰 만질 수 있어서 단톡에 보냈잖아. 12시가 되는 거야. 근데 너네를 딱 쳐다봤는데. 나도 맞추고 있었어. 맞아. 우리 다 불려나갔어. 갈 수 없었어. 여기서 또 내가 나 지금 쉬고 있다고 나 혼자 올리면 너무 얍삽하지. 맞아. 그럼 완전 얍삽토끼. 그러면 우리는 진짜 생각 안 나서 안 올린 애들 같잖아.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멤버들한테 그 뭐냐 그 소원 언니, 예린 언니, 유주한테 비즈 친구들 지금 바빠서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따가 칠 때 올릴게요 이랬지. 대동요. 정말 잊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 계속 그거 생각했고 사진도 그 신비 씨께서 블랙 하셨고 보정하셨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그 색 보정한 거. 엄청 반갑습니다. 나를 좀 더. 언니 잘 자고. 나 왜 재워? 어? 왜 재워?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은 팀이잖아. 언니 나 그 배터리가 나 이제 1%다. 낀다. 왜 저래? 언니. 언니 요새 킹 바다랑 아니고 KG 바다랑 그런데. 진짜. 몰라. 나 그 어디서 봤는데. 알겠어. 바이바이. 근데 이거 한 번만 들고 있어줘. 제가 먼저 끊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먼저 끊었어요. 전화 끊기 어딜 뺏 절대 안 뺏겨. 전화 내가 먼저 끊었어. 언니 빠이빠이 안녕. 빠뀨. 오늘도 내가 이겼다. 다 자나? 다 자. 답장이 안 와서 여러분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정은비 학생은 정예린 학생. 아니 누가 신비 끊는 건 항상 1등이지 이랬는데 신비랑 전화해보셨나봐요? 뭐 신비랑 전화해보셨나봐요? 전화 진짜 잘 안 하는데. V앱 아니면 V앱 할 때 버디가 댓글 치고 있었는데 너가 끊은 거 아니야?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지. 말을 끊는 건가 혹시? 그럴 수도 있어. 마음만은 슈퍼. 마음만은 슈퍼 콘서트에서 춤추고 있어요. 이크. 너무 힘드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아 자꾸 그 누구 학생은 나에게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유튜버 분들 되게 귀여우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뭐지? 이거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그 맞아. 영상. 그래서 막 그 피아노 치시면서 막 무슨 과제 어쩌고 막 정예린 학생 아 뭐 아, 무슨 뭐, 학생은 뭐, 웬예린 학생은 나에게 과제를 주지 않았어. 뭐 이거는. 아 왜 이게 정예린 학생이 이게 입에 달라붙나 보니까 그분 이름 예린이다. 맞아. 그래서 맞아. 나에게 뭐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했는데 아까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그 말투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간 꽂혔어. 누가 시작했냐? 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뒤쪽이야. 너랑 언니 둘 중에 한 명이야. 진짜 그 오늘 여러분 제가 진짜 술 마신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약간 멘탈이 나가서 나오는 그 텐션 있죠. 텐션. 그치만 결국엔 여러분들 텐션. 여러분들을 보니까 신나는 거죠. 여러분들과 뭔가 맘 놓고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난 오늘 진짜 심장이 빨리 뛰었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춤 때문에 빨리 뛴 것도 있는데. 진짜 졸리다. 어? 소정 씨 안 자? 근데 언니가 답장을 보낸 게 조금 몇 분 전이야. 소정 씨 안 자요? 너 왜 나 따라해? 어쩌라고. 내가 먼저 효동 씨라 그랬잖아. 어쩌라고. 효동. 효동 효동. 추위 때 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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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동. 김효동 효동 효동. 아 진짜 웃겨. 언니 빨리 전화해라 찍지 이렇게 보냈어 진짜로. 어. 아 언니 자고 있는 줄 알았죠. 이 언니 정말 지금 언니 심장 빨리 뛰겠네. Hey girl. 여보세요. 뚜뚜아 끊었어요. 진짜로? 어 다시 걸어야지. 어, 잘못 전화한 줄 알고 하고 창피했나 언니가? 언니 어. 언니 지금 그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왔길래 끊었어요. 아 너가 끊었냐? 어. 아, 무서워. 나 언니가 끊은 줄 알고. 네 끊었는데? 와 진짜 대박이야. 언니 언니 야. 이제야 봤네요. 미쳤나봐. 야 언니 언니 보고 싶었죠? 술 마셨니? 아니 야 내가 언니. 몇 번째야 너 왜 내가 언니 언니가 세 번째 웃기지마 내가 다 봤어 다 보고 언니 있어 언니 세 번째인데요? 니네 둘 빼면 내가 지금 5등인 거 아니야. 언니 5등이 제일 좋은 거 알지? 언니 나 숫자 5 제일 좋아하다. 그... 참. 언니 5등이 제일 좋아. 그래놓고 전화를 받았는데 끊어? 아니 언니 아까 다른 사람이 받았다니까요. 야 안녕 누구랑 있어? 최리소야 최리소 최리소 언니 누구랑 있냐니? 나 나야. 저희 둘이 있는데요. 언니 나야. 나야 나. 아니 너희 둘만 있는 거야? 네. 저희 둘이 달란이 제 침대에 누워서. 누워서 내가 은비 배에 발 올리고 있고. 발 올리고. 그 침대 알지 알지. 언니도 언니가 한번 그 어 몸을 눕혔던 그러나 그 모기 때문에 몸을 다시 일으켰던 그 침대. 너 근데 기억하시나요? 언니 근데 왜 얘 왜 방금 그 말을 하는데 자기 혼자 눈을 감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무슨 뭐 낭독하는 줄 알았어. 아니 야 그 약간 그때를 회상하는 거지. 아니 난 좋았어. 너와 같이 몸을 누를 수 있어. 웃기지 언니 웃기지 마요. 그 언니 거실에서 누워 있다 갔잖아요. 진짜야 진짜. 아니야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모기 때문이었던 언니, 거지. 언니 근데 동생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모기와 한 방에 그냥 가두고 나간 거잖아요. 잡아주지도 않고 그렇지. 그 문 닫고 나간 거야. 그냥 모기 넌 여기서 그냥 얘랑 같이 있어라. 여놈을 물어. 그리고 거실로 언니는 피난 간 거라고 피신했어. 정말? 언니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한 얘기다 이거. 나 언니 나 지금 조금 속상해지려고 하네. 아니 네가 뭐 물리면 깨겠지 싶었지. 물리면 깬다고? 언니 무슨 강아지 개가 문 것도 아니고 모기가 문는 거 잠에서 깨? 야 우리 소정 언니는 모기가 물면 잠에서 깨. 아 진짜? 언니 잠자고 언니 완전 모기, 예민 보스잖아. 모기 공주야 뭐야? 아니 혹시 왜냐면 네 방문 열어놓고 나가면 그게 다른 애들 방으로 가면 어떡해? 너무 스윗해. 그러니까 일단 너만 희생해라. 심지어 다른 애들 방이라는 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정 언니가 날 사랑하는 거지. 언니 그 이거 제 전화기거든요. 언니 언니 무튼 어디야? 여기 있동 여기 있동. 어디야? 네. 어디야? 내 너무너무 사랑한다구. 맞아 우리 최리소 씨 소정 언니가 정말 너무너무 이 표현을 정말 항상 하고 싶어 하는데 이 7주년 언니가 진짜 약간 나서서 이거 약간 브이앱도 하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시간대가 너네가 너무 바빴지. 안 맞았지. 아니 언니 우리가 바쁜 것도 바쁜 건데 그 요 지금 사인이 잘 안 되잖아요. 짱. 그 브이앱은 왜 그게 안 되지 언니? 브이앱은 일 아니냐? 아니 근데 아니 그 브이앱은 왜 그 인스타처럼 인스타 라방처럼 그 합방이 안 될까? 그니까. 왜 합방 왜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하면 같이 하면 좋지. 우리랑 안 하고 싶나 봐. 지금은 안 하고 싶지 당연히. 언니 그럼 언니 왜? 우리랑 같이 하자. 다음번에 1번 하고 나 그때 5번 시켜줘. 나 다섯 번째로 전화하세요. 언니 걸로 키고. 아 내가 브이앱 할 때? 나 다섯 번째 할게. 나 5번 아니야, 좋아해. 아니야 괜찮아. VR 할 때는 내가 주인공 할게. 알겠어 알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 지금 너네 거 브이앱 보면서 댓글도 좀 봤거든? 어. 엉망이야? 어때? 뭐라고? 엉망이야? 어때? 재밌어. 나 혼자 좀 소리 내서 많이 웃었어. 아 진짜로? 아 생각보다 너네 재밌는 애들이던데? 우리 완전 아니 언니 저 진짜 재밌는 애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 나 진짜 웃긴데 상이 몰라. 아 그래요? 안 해? 너 신비는 재밌는 거 알아? 아까 엄지도 재밌는데. 언니 나 재밌어 하잖아. 아 완전 재밌는데 좀 아쉬워. 사람들이 엄지의 재밌는 내가 그 진가를 잘 모르지. 그치 그치. 어 아까 그치 모르는 거 맞아 거지? 맞아. 내가 너무 차분한 척 많이 해가지고. 나 웃긴 것도 모르는 거 같아. 그니까 아니야 너는 알아. 다 알아 괜찮아. 아니야 나 진짜 나 맨날 그러잖아. 나 진짜 웃긴데 사람들이 나 웃긴 거 모른다고. 그것도 막 이제 많이 아는 거 같아. 나 진짜 속상한단 말이야. 나 진짜 웃긴데. 엄지가 진짜 내가 생각해 대박 약간 조금 도른자 느낌이 있거든. 그치 약간 내 텐션 오르면 그치 맞아 맞아. 텐션 안 올라도 조금. 진짜? 응. 도른자 좋다. 맛있겠다. 너네 약간 도른자가 정상인 도른자. 척하는. 정말? 언니도. 아니야. 아 근데 얼마 전에 나 소정 언니랑 얘기하는데 너무 웃겼다. 왜? 약간 언니랑은 약간 추억 얘기하면서 좀 터지는 게 있어. 그래서 좀 내가 좀 웃겼어. 말을 재밌게 하지? 응 언니 약간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근데 얘들아. 너네 연락 자주 해. 해. 언니. 대충 대답하지 말고. 언니. 언니도 안 하잖아. 니네야 안 하니까 안 하지. 언니 니네라고 하면 안 되지. 나 왜? 얼마 전에 나랑 했잖아. 그거 언니 나랑도 했잖아. 언니가 건 거긴 하지 맞아. 그거 내가 걸었잖아. 맞아 언니가 걸었지. 언니 근데 언니 부재 좀 떠서 내가 다시 걸었어. 언니 나랑도 했잖아. 나 신비야 한 적 없는데? 나랑 페이스타임 했잖아. 내가 너랑 페이스타임 언제 했는데? 호빵. 아 언니 그거 불가 그거 내가 걸었잖아. 제가 걸었는데요? 누가 걸었냐? 내가 걸었어. 누가 걸었냐? 내가 걸었거든. 띠리리리리. 와 진짜 웃기네 이 언니. 근데 어쨌든 그 내가 그날 내가 카톡도 먼저 했어. 내가 했잖아. 내가 그날 언니한테 할 말 있다면서 카톡했잖아. 언니한테 아니, 언니한테 보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언니한테 나 언니한테 꼭 할 말 있다고. 아~ 막 이러면서 내가 언니 생각나서 아~ 어. 맞아 신비 예뻐. 와 뭐? 와 신비 와. 아 신비 합격. 신비 합격. 신비 합격. 합격 패스. 아 신비 예쁘더라고 요즘에. 오케이 오케이. 안녕. 언니 어디 가? 안녕. 갑자기 급종한다고? 언니 어디 가? 아, 나 아까 너네가 혹시 전화 하게 되면 우리가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 텐션을 못 따라갈 것 같은 거야. 언니 무슨 소리야? 저희가 완전 이끌어드리죠. 나 자려고 누워 있었거든. 아이고 그러면 좀 힘들다. 아니 잘 건 아니었고. 언니 나도 지금 자고 있어. 신미야. 응. 우리 다음번에 꼭 합방하자. 좋아 좋아. 나 언니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젠가 그젠가? 우리 사진 뭐 할까 보면서 막 그 뭐냐 활동 때 사진이랑 이걸 보고 있는데 난 사진이 없고 나는 솔직히 영상 같은 게 좀 많잖아요. 나 영상 많이 찍었잖아. 근데 나 한참 찍다가 안 찍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영상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뭐지 소정이 아니 그거 아니고 언니가 누워 있는데 뭐 신비가 언니 다리를 갖고 막
신비랑 예린 언니랑 다리로 막 언니 스트레칭 시키고 하다가 언니가 다시 일어나서 이 기집애 하면서 언니가 신비 때리고 신비도 언니 때리고 서로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갑자기 다란쌤 맞아가지고 야! 이러는 영상이 있었어. 보여주고 싶다. 보내줄게, 보내줄게. 너무 궁금하다. 진짜 귀여웠어. 그리고 엄지야. 너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음원 좀 보내줄래? 무슨 음원인지 아, 알지? 미쳤나봐. 오케이 알겠어 진짜. 내가 그거 되게 굉장히 고프거든? 알았어. 꼭 보내주길 바래. 사랑해. 알았어. 언니. 사랑해. 그래 아까 들으니까 뭐 유주가 언니. 겨우겨우를 언니. 신빈이 들려주려고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 들어봐 지금 네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비 뭐 들려주려고 썼다며 신비 먼저 들려주려고 그건 아니고 아니야 언니 아니야. 이거 완전 와전됐다 야 너 때문이잖아 황금이 뮤즈썰 언니 루머야 완전 와전 진짜 대박 와전이고 루머 아니야 언니 맞아 그 날이야 유주원 잘 들어봐 언니 황금이 도망가 언니 걱정을 해 야 아 따라오지 마 거실까지 따라오고 그래 언니 그게 뭐냐면 유주 언니가 노래를 썼는데 신비랑 겨울 얘기를 하다가 신비한테 나 이런 곡 쓰고 있는데 나중에 냄새 좋다 이래서 언니가 그런 곡 쓰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너 꼭 들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비가 언니 그럼 내가 언니의 뮤즈네? 이렇게 해서 아니 유주 언니가 곡을 완성하면은 이 노래를 나한테 첫 번째로 맞아 첫 번째로 들려준다 그랬대 근데 맞아. 그거 언니 그 뭐야 노래 트랙리스트 나왔잖아 근데 트랙리스트 나왔는데 언니가 나한테 혹시 기억나냐고 너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기로 했던 노래가 그 겨울이다 그래서 내가 헐 언니 완전 근데 알겠는데 왜 저한테 안 보내줬어요? 왜 저한테 먼저 안 들려줬어요? 막 내가 일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길래 언니 그러면 제가 언니의 뮤즈예요? 아니래 그럼 야 나는 뮤즈썰을 듣고 언니가 너를 위해 쓴 곡이라고 안 거잖아 언니가 언니 맞아 내가 뮤즈야 유주 타이틀도 못 들어봤잖아 그니까 왜 안 들려줘? 그러니까 나 조금 섭섭하잖아 진짜 언니 깜짝 공개 우린 들려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안 해도 돼? 안 되지 완전 뜨끔 비밀이라고 절대 안 되지 근데 아니, 약간 우리도 약간 소정 언니의 그 언니의 그거를 좀 많이 맞아. 약간 의지를 하잖아 언니 귀를 그래서 맨날 하면서 다들 들려줘서 언니 눈치를 계속 봐. 그러니까 언니 아니, 표정을 언니가, 계속 보는 언니 거지. 언니 귀가 생각보다 그 대중기야. 대중기야. 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면서 언니 표정을 계속 슬쩍 살펴야 돼. 근데 제 반응이 어땠죠? 아, 이번 건 언니 완전 언니가 합격이었죠. 진짜 완전 합격이었어. 합격이었죠. 그쵸? 네. 완전 언니가 그렇다고요, 언니. 그랬어. 언니 근데요. 제가 아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도 사랑한다고. 언니, 진짜? 제가 저 그 톤으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약간 느끼하게 얘기했는데. 다시 해봐, 안 되지. 그럼 내가 언니한테 두 번 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한테 섭섭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 안 되지. 내가 가끔 우리 만나면 정말 그 애정이 야 애정이 샘솟을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가끔 신비를 불러요. 신비가 안아주려고 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가지고 신비야 이리 와 이렇게 하고 팔을 벌잖아 얘 진짜 맨날 튕긴다 짜증나 죽겠어 나 미안해 언니한테만 튕기는 게 아니라 언니 여기 일이 쌍이에요 여기 나 맨날 아무한테도 안 그래 은하 언니가 맨날 껴안는데 그 신비 맨날 반응 안 하고 나만 안아줘 그러면서 아, 자기한테 사랑한다 안 하면 왜 김영한테만 사랑한다 그러지? 아니야 맨날 그래서 나는 그 껴안으면 강목처럼 서 있고 난 그냥 아무 반응도 안 해. 강목처럼 서 있고. 튕겼으면 좋겠어. 언니 튕기는 게 아니라 성향. 거야? 언니 성향. 아니, 나는 그 약간 있는데. 나는 조금 그 무뚝뚝하게 난 무뚝뚝하게 받아주는 스타일. 언니 사람이 너무 다정만해도 재미가 없어. 차가워 보이지만 속이 되게 따뜻한 스타일. 언니 재밌어. 엄지야 재미가 없다. 언니 진짜 유잼. 나 재미 없니? 어? 뭐가 유점인데? 아 그런 게 있어요. 알았어, 나도 사랑해 신비야 엄지야. 언니. 잘 자.
안녕, 나 버디한테 한마디만 해. 어, 그럼 언니 네. 다섯 마디 해도 돼. 언니 뚜뚜뚜. 어, 말해봐요. 버디야. 네. 항상 고맙고, 우리 얼른 보장. 사랑해요. 사랑한대. 와와 지금 먼저 댓글 폭발. 폭발했어? 아 죄송해요. 아직 딜레이가 있어서 아직 모르는데 아마 폭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 계속하잖아. 30초. 너 왜 거짓말해? 언니, 내가 약간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원해서 얘가 그 예지예야. 그래서 언니 사랑한대. 아 나왔다. 아직 폭발하잖아. 소원아 네. 사랑해 얼른 보자, 얼른 보자 사랑해. 사랑해요. 소리 더 충성 저희가 더요. 충성 고마워요 진짜 언니 사랑해 충성 안녕 애들아 언니 언니 V 할 때도 꼭 전화해줘 주인공은 언니지만 우리 엑스트라 할게 시켜주라 내가 조연은 안 바래 아니 다음에 나와서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할 수 있잖아 그냥 다음에 나와주면 안 될까 나갈게 언니 나는 출연 안 할 테니까 나 조연출 시켜줘 여러분 아니, 안녕 카메라맨 돼. 안녕 어, 언니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바이바이 안녕 야 내일이 일요일이라 다행이다 왜? 지금 3시 반이잖아 이제 아 그렇네 여러분 진짜 웃겨 예린 언니만 연락이 없어 자는 거야 언니 약간 언니 본집 갔나? 부모님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자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 맞아 언니가 요즘 약간 아침 일찍 약간 그렇게 생활을 하더만 그러니까 언니가 아 뭐라 그랬지? 뭐 자기 뭐 새벽에 잠깐 잤는데 뭐 몇 시간 자고 일어났대 막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림을 보고 시작해서 막 아침 9시 다 봤다는 거야 좀 그랬어 아 뭐라 그랬지? 나 카톡 와야지 내 카톡 내가 언니 카톡 안 읽씹했네 너 근데 안 읽씹 진짜 잘한다 아까 그 아 이거다 아 오 야 응? 오전 새벽 5시 48분에 어 야 황은비 자냐 유유 나 그래 우리는 보는데 6화 뭐야 안 울 줄 알았는데 눈물 난다 뭐냐 아 이감정 아 이감정 야 황은비 예린 언니답다 진짜 웃겨 저 언니가 예린 정주행 언니. 가기래 누가 옌니는 점점 직장이 되어가고 있대 약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오늘 데뷔 7주년인데 신비가 실수로 BBG의 노래를 들려주는 게 내 소원이다 이상한 소원이네 그거 참 아, 얼굴에서 열 나냐 나 너무 웃었나? 저 어차피 안무 영상 봐야 되는데 같이 보실래요? 아까 찍은 거 봐야 되긴 제발 하는데 제발 조용히 해줘 나 아찔해 약간 나 지금, 심장 떨릴라 지금 틀게요 방금 그거 사운드였어요 처음 시작한 사운드 안녕 아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경박스럽게 웃었죠? 오케이 정말 이상해 여러분 예린 언니 뭐해? 예린 언니만 전화를 못했네 그러게 그냥 전화해볼까? 왜냐면 뭔가 아쉽잖아 버디들이 그냥 원래 이렇게 무턱대고 전화를 해보는 거야. 근데 언니야 거예요. 과연 무음으로 뭔가 그 언니가 일단 스피커 하지 마. 스피커 안 해라. 그래서 소리를 줄였어. 잘했어. 정예린 학생은 나에게 아 나 내일 빨리 일어날 수 있겠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 예린이 전화 안 받아? 그래 아쉽다. 조금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해. 약간 한 번 찍혀 있는 거는 좀 그렇잖아. 뭔가 어? 좀 더 두 번 찍혀 있어요? 정말 간절했다. 약간 이런 마음이 더 표현이 되잖아. 그럼 바로 걸었다 끊어야지. 아니 그거는
너무 두 번 했어. 그 언니한테 언니 내일 아침에 봤어요. 아 어떻게 두 번이나 전화했어? 아, 어떻게 나만 전화 통화 못했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두 번 전화했어. 한 번 더 할까? 어 세 번 해봐. 세 번 세 번. 약간 일곱 번 찍혀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잘못된 거니까. 어, 됐다 됐다 됐다. 세 번까지. 너무 원래 번. 여러분 그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꾸며 나가는 거죠. 맞아 맞아. 우리도 한 10분 이내에는 들어가자. 아 우리도 자야 돼. 맞아. 10분만 인사하고. 어, 나 아닐 씹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뭔가 BBG 채널로 여자친구 7주년 축하 굉장히 새롭네요. 그렇게. 근데 뭐 우린 우리가 비비지고 우리가 여자친구고 우리가 비비지고 우리가 여자친구고 우리가 비비지고 우리가 여자친구고 우리가 여자친구 우리가 비비지고 난 너의 친구고 우리 엄마 딸이고 그래 우리가 비지 어 비비지 채널로 틀었다고 해서 어? 여자친구가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 여자친구 맞아요. 저 여자친구거든요. 저 여자친구거든요. 저 여자친구라고요. 오따따 오따따. 야 맞아 우리 네이버에 치면은 그렇게 나오잖아. 소속그룹 여자친구 맞아 비지. 그게 진짜 좋아. 저희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여자친구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팔아 비비지 앨범을 살 거야 그래. 어? 내 마음을 팔아 비비지 앨범을 살 거야. 어? 마음은 어떻게 팔아요? 팔릴까요? 마음이 팔릴까요? 그러니까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어디다 올리실 거예요? 제가 살게요. 당근마켓? 야 근데 당근에 비싼 거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 진짜? 나 당근마켓 당근에 집도 올라와. 나 당근마켓 해봤어. 당근마켓에 나 슈퍼 팔았었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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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저 그 자취집 정리하면서 짱신기 당근마켓에 짱신기! 나 진짜 헐값에 팔았어. 어, 그거 좀 아깝다. 아까웠어. 그냥 숙소로 가져올 걸. 그래서 어, 우리 숙소 그냥 쇼파 한 두 개로 쓸래? 내가 이랬었잖아. 맞아. 아, 열난다 얼굴에. 근데 그거 작은 쇼파였는데. 귀여워. 귀여운 쇼파. 딱 자취하기 딱 좋은 느낌? 뭔지 알지? 이거 딱 50분 떠시는 거. 한 시간 딱 채우고 싶은 거. 맞아. 알지? 너도 그렇지. 어. 나도 너가 더 심할 것 같아. 어, 그 약간 강박이 있어. 아, 숫자 강박. 어, 그 강박이 있어. 왜 이러는 깔끔하게 거야?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 어, 깔끔하게 뭐든지 딱 떨어져야 돼. 그 약간, 아, 근데 나 가끔 그런 적은 있어. 그 알람을 맞춰놓을 때. 어, 나도 그 약간. 가끔 진짜 그 애매한 시간이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아, 57분, 58분 이럴 23, 때 맞춰. 23분. 어, 23분 약간 이렇게 맞춰놓을 때 있어. 맞아, 맞아. 그 뭔가 그 정각에 맞춰서 근데, 일어나기 너무 빠를 것 같고. 근데 23분에 맞추려면 꼭 25분 것도 맞춰놓는 나야 돼.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다시 뜰 그래서, 수가 있거든. 나 그래서 이렇게 맞춰. 나 그 55분, 57분, 막 6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알죠. 나 요즘 틈틈이 낮잠을 많이 자서 오후 시간 알람이 진짜 많다. 난 낮잠 진짜 안 자는데. 나 요즘 낮잠을 많이 자서 틈틈이 낮잠 자는 거 뭔가 기분 좋아. 낮잠 안 자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여자친구여서 행복해요. 그럼 비비지여서도 행복해. 여자친구여서도 행복하고 정말 약간 다른 매력이 아 그러니까 다른 매력이라고 하기엔 지금 사실 우리가 뭐 비비지는 아직 앨범도 안 냈고 뭐 근데 사실 그거지 아, 그냥 뭐 그냥 이름 두 개 이름 느낌. 이름 두 개인 거지 그냥 약간 그 느낌이야 나는 그 내가 황은빈데 신비인 것처럼 그치 그치 맞아 그냥 맞아 그 느낌이야 맞아. 그냥 어쨌든 맞아. 여자친구인데 비비지고 근데 이젠 나 비비지도 많이 익숙하다 진짜 나도 익숙해 근데 그래서... 아직은 가끔
근데 아직은 나는 그 내가 비비지인 거는 익숙한데 그 남들이 스태프분들이 약간 어 비비지 뭐 신비 씨 뭐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어색하지. 그치. 뭔가 남들이 부르실 때 아직 어 약간 어, 그러니까 가끔 그 이름이 너무 어색해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어, 근데 내가 제일 실감 날 것 같은 거는 아마 그 우리가 방송국 같은 데 가서 그치, 그 대기실에 비비지라고 써 있을 때 우리 약간 대기실 못 찾을 것 같아. 대기실 어디예요? 약간 이럴 것 같은.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이름이 두 개라서 좋아요. 저는... 근데 약간 유닛은 아니지. 비비지도 약간 하나의 그룹이지. 네, 나는 그룹이지. 유닛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우리가 유닛이면은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 뭔가 꽉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그러면 안 가졌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알겠지. 우리가 뭔가 진짜 비어 보이지 않게 3인조로 완벽하게 딱 그거지. 아마 유닛이 나와야 되니까. 유닛이었으면은 뭔가 어쨌든 나는 그 뭔가 스페셜성? 어, 스페셜성이니까 그냥 뭔가 즐겁게 어, 가볍고 약간 귀엽게 가볍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건 아니잖아. 또 비비지도 그냥 유닛 여자친구의 유닛은 아니지. 어, 여자친구의 유닛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하나의 그 그룹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좋다고. 황은비 네. 황은비 신비인 것처럼 여자친구 비비지도 이름이 두 개니까. 근데 뭐 사실 뭐가 달아? 달라? 우리는 그냥 무대 열심히 하는 건 똑같지 뭐. 근데 사실 근데 춤 스타일은 진짜 다른 것 같아.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그 새로워. 맞아. 짜릿해. 여러분 버디라는 이름도 진짜 너무 소중하지. 그치 버디 소중하지. 너무너무 소중하지. 버디로 우린 가나요? 비비지 팬클럽 명도 버디인가요? 이거 뭐 아니야? 비비지 팬덤 명 생각해봤나요? 이러시는데 비비지 팬덤 명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뭔가 저희도 이름을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그 어, 몰라. 근데 나는 버디들 어떨지 몰라가지고 약간 말하기가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또 은근 약간 새로운 이름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마음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도 그 생각은 좀 했는데 우리는 그치 그치만 뭐가 되든 어쨌든 우리도 이름 지을 때는 진짜 사활을 걸고 뭐라 해야 되지? 만약에 근데 사실 뭐 이것도 뭔가 우리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지 정말. 근데 많이 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제일 예쁜 걸로 사실 고르긴 할 건데 근데 이거를 뭔가 받아들일 때라 해야 되나? 받아들일 때? 우리들이 어떨지가 약간 우리는 걱정인 느낌이 었지만 바바바바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 뭐냐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맞나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네. 원래 약간 오늘 별로 얘기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도 약간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맞아 저희라고 버디 이름을 안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도 이름을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그치, 근데 이게 제한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를 뭔가 새롭게 정해야지 어쨌든 그 이게 자유로워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가 뭔가 아니 그래서 분명해지니까 저희도 아 그냥 진짜 안 만들고 그냥 계속 그냥 버디라는 이름을 쓸까 했는데 너무 제한적인 것도 많고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버디 비슷한 이름을 생각했는데 바디 그것도 생각했다 버이도 생각했다 버 맞아 우리 버이 버이 이것도 생각하고 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진짜 많이 그냥, 생각했는데 약간 그래서 약간 좀 약간 그 너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는 버디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도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어떻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하나 얘기를 꺼내야 하나 근데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로서는 버디가 너무 소중하고 BBG로서는 또 새로 뭐 뭔가 생길 그 이름도 너무 소중하고 우린 BBG는 여자친구이기도 근데, 하니까 버디도 너무 소중하고 근데 사실 그건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그 어쨌든 간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황은비가 신비고 여자친구가 나 여자친구고 BBG고 근데 버디도 뭐고 그냥 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냥 같은 거야. 그치, 그냥 약간 그런가. 하나의 우리처럼 하나의 다른 예명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버디 예명 별명 하나 갖고 싶지 않아? 버디 예명 있으면 좋잖아. 하나의 다른 이름이 생겼다고. 버디 부캐? 버디 부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때? 그래 더 그런 그래서 언젠간 그런... 말해야지 항상 이게 마음속에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어떻게 뭔가 얘기를 꺼내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해야 뭔가 버디도 마음이 안 다치고 뭔가 조금이나마 덜 속상해 할까 이러면서 저희도 저희끼리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언제였지? 아 우리 막 스케줄을 할 때마다 아 오늘 브이앱 해서 얘기를 하자 했는데 저희가 꼭 얼굴 보이는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 그치? 얼굴 보이는 브이앱을 하고 싶었는데 예쁘게 근데 있는 지금 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뭔가 이 오밤중에 말하는 그 진실된 그치?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무튼 저희는 그니까 무슨 뭔가... 다른 이름이 생겨도 우리가 그 버디를 갑자기 우리가 지어버리는 게 절대 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고 그 말이 안 되지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여자 친구를 지어버리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말이 어쨌든 안 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언급이나 이렇게 호명을 하게 되는 게 어쨌든 이름이 바뀔 테니까 그거를 익숙치 않아 하는 뭔가 그게 생긴다는 게 나는 그게 좀 속상한데 뭔가 팬분들이 약간 어쨌든 이게 익숙치 않은 뭔가 낯선? 우리한테서 낯선 느낌을 받을까봐? 그게 맞아. 너무 싫으니까 근데 여튼 여러분 버디는 평생 우리한테 버디야 그럼 버디는 우리한테 평생 버디야 나한텐 제일 소중해 버디 소중해 그 누구보다도 널 사랑해 아까 누가 유리코스 불렀는데 누가 아, 아니다 우리가 유리코스 춤을 췄다 언제? 아까 춤을 췄잖아 아니, 동작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발차기를 해보는 게 어때요? 발차기 어, 맞네 그랬어 맞죠. 아무튼 여러분 저희 아 사실 저희가 후보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름 고민도 어느 정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이거를 약간 갑자기 발표하기 전에 언젠가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언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쨌든 뭔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말하게 됐냐 뭔가 그 아무튼 약간 그런 진짜... 느낌일 것 같아 그 머리론 알겠는데 가슴은 왜 지막대로인지 약간 이런 느낌일 알아. 것 같아 아, 우리도 그러잖아 아, 왜냐면 저희도 BBG 처음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 우리 약간 친구인데 약간
아 근데 이름이... 약간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그 잘 알아서 뭔가 아 나는 팬들 입장은 하니까. 더 심할 것 같아서. 그치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걸 아니니까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이름 바뀌었어요 막 이러게 그걸 바뀐 것도 아니지. 그래 아니 근데 저희가 추가? 사실 말하면은 그냥 뭐 짠 저희 뭐 새로운 이름은 이거예요 하고 공개할 수도 있는데 이러기는 너무 싫었고 막 솔직히 그거를 나는 되게 기쁘게 그렇게... 받아들일 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아, 당연히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어쨌든 기쁘게 내야 되는 소식이기는 하잖아. 어쨌든 이렇게 오픈이니까 뭔가 팬클럽이 이렇게 오픈이니까 뭔가 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짠 했는데 약간 너무나 다들 이렇게 낯설고 이게 막 심장이 막 무너지는 기분 진짜 그런 기분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기분 드는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너무 우리도 속상한 거야. 그래서 맞아.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아 저희끼리도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진짜 말해야 이거 아까 했던 얘긴데 아 그 했던 얘기 사실 계속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아무튼 그랬어요. 저희도 그래서 막 저희끼리도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저희끼리도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 맞아요. 항상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생각 정말 많이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알아주지 못하고 헤아려주지 못해서 좀 완전히 그 마음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약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본다고 해보는 그거를 뭔가 알려줘야 약간 그 우리 버디들도 약간 마음이 조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희도 정말 버디 이름 너무 가져가고 싶고요. 우리도 익숙한 게 좋지 사실. 그래. 익숙한 게 좋지. 근데 저희가 진짜 신난다고 막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절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얘기다 사실. 봐. 그래 일단 이상한 이름은 절대 아닐 거야 일단.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상한 것 BPM을 믿어! 우리를 믿어! 여러분 아무튼 7주년 진짜 축하해요. 맞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7주년도 챙겨주고 야 7주년인데 나는 어? 7주년도 좋은데 뭔가 8년 차라는 말이 좀 간지난다. 그니까 우리 곧 10년 차잖아. 우리 뽀댕하네. 여러분 이 말 조금 약간 취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10년 차에도 27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저희 그 8년 차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 회사에서 막내예요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 누구한테 말했는데 저희 우리 회사 사람한테 근데 제가 그 조금 혼자 생각하면서 웃겼던 건데 저희 그래도 나름 연차 쌓였잖아요. 8년 차인데 제 막내네요? 그랬더니 되게 웃으셨어. 진짜. 우리는 약간 아예 그 다들 그 뭐냐 가정에서부터 막내에서 벗어날 수 없나 봐. 맞아. 아니야 막내 좋아. 막내 좋지. 사랑받고. 좋아. 저희 회사 사랑둥이들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그래서 진짜 저희만 너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우리 사랑둥이야.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 막 다들 아씨 걔네들 막 이런 거. 얘 너무 애들 너무 힘들어. 말도 애들 너무 많고. 8년 차라서 역시 쉽지 않아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저희 진짜 재밌게 그래도 좀 약간 뭐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든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즐겁고. 아 근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네. 그 원래 준비할 때 그 뭐든 그 뭐야 다들 공부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일 잘 되고 뭔가 그 진행되는 과정이 뭔가 결과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나오면 그 되게 신나지. 기분이 좋고 신나잖아. 일단 저희는 지금 진짜
너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있어요. 우리 거에 어. 만족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자랑하지 못해 약간 안달이. 그 소정 언니도 아까 되게 만족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소정 언니한테 들려주기 전에 조금 약간 어, 언니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약간 이러면서 들려주는데 이번 건 야 언니 좋아할 거야 맞아. 이러고 그냥 들려주긴 했다. 아, 이건 들려줘야 돼 하고 어, 들려줘야 돼 언니 100% 좋아해 하고 어. 이거는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들려줬는데 제 주위에 들려줬는데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안 좋아하는 사람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근데 또 너무 기대하지 마. 왜냐면은 어. 조금 어, 야 이러면 안 돼. 야, 어, 좀 덜 기대해야 더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뭐 괜찮다 정도? 그냥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괜찮아요. 그냥 무대 설 만한 정도예요. 그냥 데뷔해도 괜찮다. 그냥 그 정도예요. 데뷔 앨범으로 나쁘지 않다. 그냥 그 정도? 맞아. 별거 없어요. 진짜. 어 근데 우리 V앱 한다고 막 얘기했냐? 아 내가 근데 아까 다른 거 물어봐야 돼서 언니들한테 카톡 겐톡으로 보냈는데 언니들 답장 없어서. 아 그래? 안녕히 주무세요. 어, 언니들 잘만 하지 진짜 너무 힘들게. 어 그치. 아까 민수 계속 아침에 있는데 어 언니야 어, 저, 어, 여기 갔는데 어, 여기 또 있어. 언니 무슨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 아 저희 정말 그래도 기분 좋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화이팅해서 우리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조금 기대해줘요. 맞아 버디 7주년 축하해. 우리가 버디라고 안 부르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그래 당연하지. 버디 알지. 근데 아무튼 새로운 이름이 생기면 우리도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버디도 적응을 해야 돼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 이름도 많이 불러줘야 되고 맞아 우리도 많이 서로 익숙해지려면 맞아. 그렇다고 저희가 버디를 안 부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비비지라고 했어. 너네 여자친구 아니잖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말 진짜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춤추고도 말할 힘이 남아있네. 누워있잖아 대신에. 지금 진짜 거의 그 뭐지? 지금 약간 널브러 그 약간 그 빨랫줄이 널린 미역처럼 누워있는 것 같아. 진짜 오늘 우리 진짜... 아까 저녁 먹을 때만 해도 조금 기운 넘치지 않았어? 어 오늘 역대급으로 힘들었어. 오늘은 왜냐면은 체력적으로도 그런데 수정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다리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나 다리 우리... 안 아프냐 너? 나 다리 괜찮아. 야 나 봤잖아 코. 나 다리 힘 좋은 거 너랑 얘기하니. 다리 한쪽씩 울린 거 대박. 아, 나 다리 알비겼어. 나 너무 아파. 야 딱 10분 어때? 그래 어. 여러분 저는 2분 아니 지금 3시 48분 전 3시 50분 아 그래 3시 50분에 딱 끌게요.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니까 딱 떨어지는 거 좋지. 여러분 아무튼 고맙다고 고맙다고 고맙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헤이 버디. 근데 저 진짜 신기한 게 특히 요즘 얘랑 있을 때 생각해보면 뭔가 같이 방 쓸 때부터 엄청 웃겼는데 여전히 너무 웃긴 게 너무 짜증나고 웃겨. 아 나 요새 너무 웃겨. 나 미쳤나 봐. 아, 뭔가 근데 우리가 뭔가 매니저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응? 그 뭐지?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거 그 제 친구가 저한테 보냈길래 나도 만들 수 있더라고. 아 그 편지. 어 편지. 그래서 나도 만들어서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단톡방이랑 회사 단톡방이랑 해서 올렸잖아. 근데 매니저님이 갖다 써주셨는데 웃겨줘서 고맙다고. 순간 여러분 저 BPM에서도 꽤나 웃겨요. 꽤나 맞아. 즐겁다고. 아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웃겨서. 다 홀린다는 거 아닌가?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홀린 것 같고 50분이다 그래 여러분 51분 되기 전에 저희 가야 되거든요. 딱 1시간 10분 어 그리고 어, 3시간 10분이랑 3시 50분 완벽하거든요. 지금 완벽해. 딱 떨어졌어. 여러분 진짜 야, 내 계획에 여러분 사랑해요. 너무 완벽해.
여러분 진짜 잘 자고 이제 곧 했으니까 잘 자요.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즐거웠다. 어디 7주년 축하하고 사랑해. 항상 우리는 정말 어떻게 뭔가 덜 신경 쓰이게 할지? 맞아. 뭔가 덜 마음 쓰이게 해주고 싶어서 저희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좀 미안하지만 뭔가 그게 최대한 닿을 수 있게 우리도 더 좀 더 이렇게 애써 볼게요. 정말 그 뭔가 맞아. 여러분이 항상 마음 편하게 우리랑 놀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버디 7주년 너무너무 축하해요. 고맙고 사랑해. 내년 8주년도 보고. 내년 8주년 때는 우리 다 같이 얼굴 보고 해야지. 비비지는 아직 0주년인 거야? 그러면? 어, 0주년이야. 데뷔를 안 해서? 어, 그냥, 세상에. 그냥 없어. 그냥 없어요. 그냥 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직 있어요? 아 그냥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없어요. 야 근데 미안한데 지금 51분 됐는데 아 빨리 아 이제 여러분 진짜 안녕 돼요, 시즌 안녕. 축하해 잘 자. 사랑해 바이바이. 안녕 잘 자. 바이바이.